요한계시록 2장 12절로 17절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견제하라. 좌우에 날 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이 버가모 교회, 이제 세 번째 보낸 교회가 이제 버가모 교회입니다. 편지를 받았는데, 여기는 로마의 행정부가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후원하는 황제 숭배를 위한 최초의 신전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기 13절에 있는 사탄의 권좌라고 부르는 건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아무튼 황제 숭배에 대한 압력이 강하게 가해진 도시였다 하는 것은 알 수가 있고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여기 13절에도 나옵니다만은 안디바가 이제 순교를 당합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어제 서머나 교회를 얘기하면서 제가 순교했을 것이다. 그건 이제 제가 버가모 교회하고 조금 헷갈려가지고 그랬고, 일단 서머나 교회는 환란과 핍박이 엄청나게 가해졌습니다. 굉장한 공포와 위협이 가해진 거고, 진짜 이제 순교 당하기까지 어려움을 당한 교회는 이 버가모 교회입니다. 근데 이제 서머나 교회 핍박이 오기 전에 버가모 교회에 이미 먼저 이 핍박이 왔고 순교까지 당하는 어려움을 당한 교회가 이제 버가모 교회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에 사탄의 권좌라는 말을 쓴 것을 보면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죽이고 교회를 괴롭히는 존재는 이 사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서머나 교회에서는 사탄이 막 악의적인 유대인들을 통해서 막 괴롭히고 회방을 했습니다. 회방할 정도였는데 버가모는 회방을 좀 넘어서서 이제 죽이기까지 한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탄은 이 세상 임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요한복음에서 그 다음에 요한일서에서는 세상 이렇게 얘기를 했죠. 2장 15절에서 세상. 이게 이제 버가모 교회의 큰 적이 뭐냐면 바로 이 세상 임금이 휘두르는 이 세상의 구조, 세상의 권력 구조를 말합니다. 이 버가모에는 버가모 도서관이 있었는데 이 도서관도 굉장히 안 좋은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뭐 이상한 치유 사역도 있고 이상한 그 지역이 좀 있었어요. 그 안에 정확히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이 다른 문헌을 본다거나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서 좀 하나님을 거스르는 이상한 조직, 이상한 형태를 거기 만들어가지고 시설이나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죠. 아주 비성경적인 아주 하나님을 반항하는 그런 어떤 조직과 어떤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서죠.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괴롭히고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그래서 믿음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가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그런
그것을 엿볼 수가 있는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믿음을 저버리도록 압력을 가했던 겁니다. 그런데 버가모교회 특별히 안디바는 죽임을 당하더라도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고 14절에 말씀하시는데 이게 뭐냐면 발람의 교훈입니다. 발람의 교훈. 그 15절에 나오는 니골라당의 교훈이나 같은 것인데 발람의 교훈은 뭐냐면 우상 숭배하고 음란죄를 음행을 짓게 하는 죄입니다. 이건 발람이 여기 언급되는 걸 보면 이거는 이제 그 발람 시대에 있었던 죄, 모세 시대죠. 그때 있었던 죄가 초대교회에 또 등장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죄는 시대시대마다 이 우상숭배와 음행, 이거는 사단이 사람들을 유혹하는 아주 큰 무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좀 허용을 한 거예요. 관용을 한 거예요.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이 교훈이 교회에 침투하면 에베소 교회처럼 에베소 교회와 반대인 거죠. 에베소 교회는 딱 용납하지 않고 잘못된 거짓 교훈을 딱 분별해서 물리쳤습니다. 그러나 이 버가모 교회는 좀 관용하다 보니까 예,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 가운데 좀 날카롭게 딱 이렇게 예, 경계병의 시선을 가지고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니골라당의 교훈, 발람의 교훈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랬는데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런데 우상 숭배와 음행을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교회 안에 순교자가 있고 믿음을 끝까지 저버리지 않은 자가 있었던 한편 또 일부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들여가지고 우상 숭배와 음행을 하는 자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회개하라 주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네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 검의 능력은 로마의 통치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통치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검이란 뜻은 이제 심판의 검이죠. 진리를 딱 분별하고 진리의 검, 진리니까요. 예. 검은 진리이죠.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니까 말씀으로 진리를 분별하고 악을 보응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 검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구원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그 검을 사용하셔서 진리에서 벗어난 니골라당의 행위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예, 징계를 가하십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1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여기 흰 돌은 해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황제 숭배를 하는 어떤 향연, 파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 가면 우상 숭배하게 되는 거죠. 또 아마 그 파티에서는 음행을 하는 어떤 그런 순서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지 않는 거예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거기 가지 않은 것 때문에 엄청난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신실하게 그런 파티에 가지 않은 자에게는 여기 그 당시에 흰 돌이 있는데 그 흰 돌은 그 어떤 파티에 참석하는 요 티켓과도 같은 겁니다. 예, 입장권과도 같은 거죠. 근데 거기 가면 얼마나 뭐 세상적으로 볼거리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래도 그런 우상숭배와 음행과 더러운 것은 가득한 세상 향락이 가득한 곳에 나는 가지 않는다라고 가지 않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주시는 어떤 입장권을 주신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이렇게 해석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파티는 뭘까요? 주님이 들어오라고 하시는 파티는. 예. 진짜 뭘 차려놓고 먹고 마시는 세상적인 어떤 물질적인 파티가 아니고, 예. 주님과 교제하는 놀라운 향연입니다. 하늘의 향연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그 교제에서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평강과 이 세상 뭐 찬란한 세상 유격적이고 물질적인 파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하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은혜 속으로 주님께서 데리고 가셔서 이 감추인 만나, 하늘의 만나로 주님께서 먹여주시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엄청난 은혜의 비밀들, 정말 진리의 보화들을 주님께서 먹여주시고 주님이 생수가 되어주시고 이런 은혜를 내가 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버가모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시고 오늘날에도 이 관용하는 사회에는 그 대신에 자기네들 입맛에 맞지 않게 행동하는 자에게는 아주 교묘하게 그 압력을 가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신앙의 자유가 주어지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정부의 시책에 맞지 않게 하면 지금 교묘하게 예배가 좀 축소되고 교회 모임을 약화시키고 교회를 지금 은근히 핍박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또 많은 교회가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세상 물질의 우상, 우리가 세상과 짝하면 그것이 영적인 음행이죠. 이런 죄에 우리는 상관이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경고의 말씀을 받고 우리는 안디바와 같이 죽임을 당할지라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아름다운